네, 수원이 이번 시즌 인천과 경주에게 또 승리를 가져오면서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원터치 좋아요. 서지현 골! 전반전 균형이 무너집니다. 서지현의 득점. 아, 이번에는 돌려놓는 한 번의 패스가 완벽하게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서지현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네. 네, 서지현 선수 또 속도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스 안쪽에서 또 정확한 마무리를 통해서 방해 없이 정확한 마무리를 가져가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줬죠. 네. 아, 서지현 선수가 저는 친정팀의 골을 넣었기 때문에 셀레브레이션은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김상은 선수와 찰칵 셀레브레이션, 또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또 이 장면에서 이 돌려놓는 한 번의 패스, 너무나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정확한 득점 장면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박예은 선수의 완벽한 패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서지현의 득점. 오나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기는 했습니다만 네. 파포스트의 공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골문 구석으로 또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던 서지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엔 오나 골키퍼라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 셀레브레이션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좋아 한 다음에 김상은 선수를 찾았습니다. 계속해서 네. 카메라를 또 찾으면서 네. 네. 자, 멋진 셀레브레이션이 나왔고요. 자, 양 팀의 점수는 현재 1-0. 앞에는 신민아, 나희 벗겨냈어요. 나희 뒤쪽 김상은 골! 김상은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나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신민아 선수를 좀 이겨내면서 안쪽으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김상은 선수의 위치가 좋았고, 그리고 슈팅 퍼스트 터치가 완벽하게 앞쪽의 수비를 이겨낼 수 있는 퍼스트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슈팅 각도까지 만들어내는 김상은 선수였거든요. 그 슈팅 또 골문 구석으로 또 가면서 오은하 선수가 손에 닿긴 했지만 그래도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걸 막아내는 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상은 선수가 이번에는 셀레브레이션을 안 하는군요. 네. 자, 잡아놓고 오른발 오은하 선수의 왼손에 맞기는 했습니다만 그대로 오른쪽 골문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한번 이제 앞쪽에 있는 송아리 선수를 속여내는 장면이 굉장히 또 유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앞쪽에 또 수비가 시야를 좀 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나 골키퍼도 반응이 한 타이밍 좀 늦게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료 선수들과 기쁨을 나눴던 김상은 팀의 두 번째 득점, 그리고 이제 스코어는 2-0. 강하게 붙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발로 높게 띄웠습니다. 수비 헤더! 지금은 박은선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네, 박은선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던 상황인데 네. 정확하게 또 머리에 맞지 못하면서 이 클리어링이 그대로 골문으로 향하고 말았고요. 자, 순간적으로 머리를 조금 감싸지웠던 박은선. 네. 이렇게 되면서 경주 한선이 이제 석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서 사실 골득실을 좀 줄여낼 수 있다라면은 현재 오늘 경기 전까지 이제 인천과 경주의 골득실 차가 5점 차였거든요. 네. 네, 이 5점을 좀 줄여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좀 우승 정규 시즌 우승에 대한 부분들을 끝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득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포드 역할을 맡고 있는 박은선이지만 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세트피스를 막아내기 위해서 수비에 가담을 해줬는데요. 네.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 자, 김혜지의 패스, 김상은 달려갑니다. 김상은 살짝 이레스에게 이레스 접어놓고 골!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레스. 일단 김상은 선수가 위치를 워낙에 잘 가져간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한번 접어내면서 상대를 속여냈거든요. 그리고 돌파에 들어가던 이네스에게 힐패스. 굉장히 또 멋진 득점 장면이 나왔던 이제 경주 한선이죠. 자, 지금 여민지 선수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신민아 선수가 부상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이네스 선수와 좀 부딪히는 장면은 있었거든요. 네. 네, 부상이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교체 투입된 이네스 결국 팀의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네.
그래서 충돌하면서 조금 넘어졌던 신민아 선수였고, 그렇죠. 김상훈 선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듯하면서 이네스에게 연결. 이네스는 침착하게 오너 골키퍼를 제쳐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뭐 여기서 김상훈 선수의 플레이가 워낙에 침착했고요. 그리고 이네스 선수도 정확하게 이제 오너 골키퍼까지 제쳐내면서 비어있는 골문을 정확하게 또 공략을 해줬습니다. 네. 아, 이 패스가 워낙에 좋았네요. 이네스의 득점 이후에 자 김상훈 선수와 많은 하이파이브, 네. 그리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아 올라갔어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골! 이네스 교체 투입 이후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번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워낙에 날카로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이네스 선수 프리헤더를 통해서 팀의 다섯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네스 오늘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5-0. 그렇죠.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네스였고 아 오늘 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나희 선수와의 득점왕 경쟁을 또 불을 붙이고 있죠. 그렇죠. 네. 이네스는 이 득점이 이번 리그 정규리그에서 이제 10호 골인데 네. 교체 투입 이후에 정말 날카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아 여기서 워낙에 이제 크로스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이네스 선수의 위치를 이제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서울 선수들이에요. 자 정말 느낌 있는 셀레브레이션. 그렇죠. 확실히 선수가 멀티골을 또 기록했고 서울시청의 박은선 선수가 아쉽게도 자책골을 넣으면서 그렇죠. 현재 점수는 5점 짜리 한 번! 골! 또 한 번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신민아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크로스의 궤적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쪽에 있었던 경주한수원 선수가 이제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는데 바로 뒤쪽으로 따라가던 신민아 선수의 몸에 맞고 다시 한번 득점이 나왔습니다. 오나 골키퍼가 곧바로 신민아의 등을 조금 쳐주면서 네. 괜찮다라고 위로를 조금 전해주는 듯한 장면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네 뭐 팀 분위기상 어떻게든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되는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의 역할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앞쪽에서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김인지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빨랐는데 서지현 선수가 처리하지 못했는데 아 따라 들어가던 신민아 선수의 몸에 맞고 득점으로 연결되고 마네요. 아 오늘 서울시청은 좀 어려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백종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경주한수원의 이제 김인지 선수의 크로스 궤적이 너무나도 날카로웠는데요.